마지막으로 좀 우울증 극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예방을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똑같은 것도 이게 반드시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물컵 얘기 항상 하잖아요. 반밖에 없네라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똑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걸 우리가 감사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너무 끔찍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신체가 건강해야 그 다음에 또 마음도 건강할 수가 있죠. 물론 마음이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해집니다. 이건 계속 돌아요. 뺑글뺑글 돌아요. 그래서 이 뺑글뺑글 도는 게 선순환이 도시는 분들은 계속 좋은 쪽으로 돌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건강하시니까 기분도 더 좋아지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으로 계속 도시는데, 이게 삐끗해서 악순환으로 돌기 시작하면 몸이 아프니까 운동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더못 움직이고 더 가라앉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계속 또 악순환으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순환으로 잘돌수 있게 하는데, 기분을 강제적으로 좋아하긴 지긴 힘들지만 생각을 바꾼다거나 몸을 움직이는 거는 그나마 강제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순환으로 갈수 있는 어떤 탁 시점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면도 잘 주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충분한 수면이라는 거는 8시간 아니에요. 나한테 그냥 잘 맞는 시간이면 돼요. 가끔 오셔서, 아유, 8시간을 못 잤는데 어떡하면 좋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침에 피곤하세요? 아니, 피곤하진 않지. 근데 8시간을 자, 아침에 안 걸린대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시간이면 돼요. 오히려 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자체도 또 힘들어지세요. 네. 그냥 내가 편안한 시간 충분히 잘 주무시면 되고, 드시는 것도 균형 잡히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것저것 잘 드시면 돼요. 건강식품 굳이 비싼 거 드시는 것보단 그냥 제철 음식 적절하게 잘 드시면 되고요. 이것저것 더 많이 드시다가, 그러니까 뭐든지 과한 건다안 좋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어쨌든 변화가 생겼을 때 적응을 할수 있게 만드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거를 잘 데리고 잘 다루면서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방법인데,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버릴 건 버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걸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가끔 우리가 종종 하는데 종종 돼도 안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종종 돼서 안 되는 일은 그냥 가라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종종 되는 거는 내가 종종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종종 되시고, 안 되는 거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버릴 거는 버리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우울증 극복하는 거랑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세요. 뭐 복식 호흡하고, 뭐잘 드시고, 충분히 잘 쉬시고,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지금 제가 지금은 굉장히 말을 빨리 좀 하고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빨리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말을 빨리 하면 마음도 좀 급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몸을 잘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천천히 하면 마음도 좀 천천히 여유로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좀 천천히 하시고, 미루는 것들 있으면 쫙 정리하면 우리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크게 벌리시면 이거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딱될 만한 정도만 목표를 잡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괜히 갑자기, 아우, 저 베란다를 다 치워야 되는데 미루는 거니까 치워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오히려 골치가 더 아파지시, 절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요. 그냥 저기 있는 저 항아리나 하나 버려야지, 그냥 그러면 그거 하나 딱 갖다 버리시거나, 아, 버렸다, 이렇게 될수 있는, 그게 이제 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바깥 바람 쐬는 것도 뭐 해외여행 가시고 이런 복잡한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잠깐 창문 열고 이렇게 뭐 꽃구경 하시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고, 잘 드시고 물 충분히 잘 드시고, 자세도 조금 더 고추 잘 앉으시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몸 건강하게 만들고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큰것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하루가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마지막은 좀 즐거운 걸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즐거운 거라는 거를 뭐 큼직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쁜 손주 사진 한번 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듣고, 뭐 이런 간단한 걸로 주무시기 직전에 그것만 한번 하셔도 씩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씩 웃으면서 잘수 있으면 돼요.
아우, 오늘 저거, 저 항아리 벌어야 되는데 내가 못 벌었는데 저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은 주무시지 마시고, 손주 사진 한번 보시면서, 보면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다음날이 훨씬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할 때는 털어놓아 주세요. 저희한테 찾아와주셔도 좋고요. 정신건강진흥센터에 오셔도 좋고, 병원에 오셔도 좋고, 옆집에 털어놓으셔도 좋고, 예. 털어놓아 주셔서 같이 상의를 하다 보면 일이 또 생각보다 풀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찾아드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